아이, 남은 전찌개랑 상추, 겉절이, 깻잎김치. 맛있겠네. 아, 먹어보자. 엄마 이거 많이 못 먹어. 이거 많이 안 먹잖아. 이거. 아, 이게 뭐야? 조금만 먹어. 조금만 먹으라고. 너무 많잖아. 이거만 먹어, 이거. 몰라. 이제 봐봐, 맛없나? 맛있나? 상추 겉절이가 쏘름하네? 그냥 먹는 거보다 맛있어. 상추. 그냥 잡채 먹는 거보다 맛있어. 쏘름한 맛이 나서 그런데? 힘이 많이 죽어버리네요. 왜 밥에 이 대우마나? 김치 한번 먹을까? 끝내준다. 한번 봐.
마늘이 아주 듬뿍 들어서 그런가? 끝내는데 맛이? 식당이나 이런 데 파는 것보다 더 맛있다, 야. 여기 파랑 부추랑 이런 건 안 넣지. 거기까지 딱 들어가면 모양이 더 보기도 하고. 없어. 푸는 거야? 바빴어. 나도 한 그릇 줘. 나 봐봐 이제 이때부터. 아? 아? 응? 나 봐봐 이때부터. 형 대충 먹어야지. 아우, 다 먹었어. 맛있네. 금방 해주는 게 맛있네? 와, 아직 한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어. 그럼 한 끼는 더 먹지. 응? 열한 끼 넘게 남았어, 밥이. 와, 바빠, 다 밥이. 와, 세상이 변했네. 난 아직 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는데. 옛날에 배고팠던 시절을 생각해보라. 물.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작은 쇠똥이 만든 상추 겉절이는 또 한 번 나의 입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깻잎 김치도 엄청 맛있었는데 동생의 음식 솜씨는 정말 끝내주네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굶기도 하고 들에 산에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먹었었는데
그래서인지 저는 아직도 음식 남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다음에 봐요. 빠잉.